안녕하세요, DJ 코리아 파워입니다. DJ를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올인원 장비와 컨트롤러 장비 중 어느 것이 나에게 맞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인원 DJ 시스템을 선택하기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컨트롤러를 선택하기에는 기능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래그십 장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DDJ-1000과 DDJ-1000SRT입니다. 지금부터 레코드박스 전용인 DDJ-1000과 세라토 전용인 DDJ-1000SRT에 대해서 비교하여 두 제품의 차이점과 장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DDJ-1000은 레코드박스를 기반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4채널 컨트롤러 제품입니다. 컨트롤러 제품이지만 믹서의 EQ 부분과 볼륨 페이더의 프로세스는 플래그십 장비인 DJM900 넥서스2와 동일하면서 포터블한 DJ 기어입니다. 각각의 채널에는 USB-A, USB-B 라인으로 바꿔주는 스위치가 있으며 3번, 4번 채널에만 폰으로 변경해주는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 변경 후 폰으로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믹서의 비트FX 부분을 보시면 플래그십 장비인 DJM900 넥서스2에서 DJ들이 선호하는 10가지의 비트FX에 로우컷 에코, 이니그마 Z, 모비우스 소우, 모비우스 트라이앵글이라는 4가지 새로운 FX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운드 컬러 FX를 보시면 DJM900 넥서스2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플래그십 장비인 DJM900 넥서스2에서는 파라미터가 있어 사운드 컬러 FX의 레벨 조정이 가능하며 노브는 로우, 하이 두 가지로 나뉘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DDJ-1000과 DDJ-1000SRT에서는 사운드 컬러 FX의 파라미터가 따로 없고 노브의 조절만으로 사운드 컬러 FX 조절이 가능하게 간편화되었습니다. 크로스페이더는 마그벨 크로스페이더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마그벨 크로스페이더는 내구성이 뛰어나면서 부드럽고 루그 휠과의 정교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싱으로 레이턴시가 크게 줄어들어 스크래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DDJ-1000SRT는 세라토를 기반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4채널 컨트롤러 제품입니다. 앞서 얘기한 DDJ-1000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들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DDJ-1000과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버튼들과 고무 퍼포먼스 패드의 역할이 다른데요. 두 기어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각 8개의 퍼포먼스 패드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드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 해당하는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DDJ-1000은 서치 버튼으로 지정되어 있고 DDJ-1000SRT는 비트 점프 버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DDJ-1000은 레코드 박스의 기능 중 하나인 메모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 DDJ-1000SRT에서는 시프트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코드박스와 세라토의 프로그램에 맞게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따라 버튼들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케이블 연결 단자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터 1에는 XLR 케이블 연결이 가능하며 마스터 2에는 RCA를 지원합니다. 부스 입력 단자는 5.5 케이블만 지원하며 부스 모니터 노브로 음량 조절이 따로 가능합니다. 각각의 채널에는 RCA 케이블을 지원합니다. 3번 채널과 4번 채널에는 폰호 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으며 3번과 4번 채널의 스위치를 폰호로 변경 후 턴테이블 추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DDJ-1000과 DDJ-1000SRT의 USB 케이블 연결 단자는 A와 B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PC 또는 노트북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각 채널의 트림 노브 위에 스위치가 있으며 두 명의 DJ의 빠른 교대가 가능합니다. 마이크 1의 입력 단자에는 XLR 케이블과 5.5 케이블을 지원합니다. 마이크 2의 입력 단자는 5.5 케이블만 지원합니다. 각 마이크의 볼륨은 따로 노브로 조절이 가능하고 로우와 하이의 조절은 각각 따로 조절이 불가능하며 동일하게 소리가 조절됩니다. 이번에는 각 기어의 공통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DJ-1000의 조그 휠 부분을 보시면 CDJ-2000 넥서스2의 플래터와 동일한 풀사이즈 조그이기 때문에 DDJ-1000에서 프로급 장비로 넘어가시더라도 동일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완벽한 스크래치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조그 어드저스트를 사용하여 원하는 조그의 감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DJ-1000에서 휠 중앙에 LCD 화면 설정에는 앨범 아트, 큐스코프 표시를 활성화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조그 휠 중앙에 있는 고화질 LCD 화면으로 재생시간, BPM, 화형, 재생위치, 하큐 및 루프 지점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지금 플레이되고 있는 노래 정보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DDJ-1000SRT에서는 LCD 화면 설정이 따로 없습니다. 기본적인 BPM만 표기됩니다. 플래터 옆에 있는 덱 셀렉트 버튼을 눌러 두 개의 덱으로 네 개의 채널을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색다른 디제잉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4개의 채널을 활용하여 개성있는 디제잉을 보여주세요. 16개의 고무 퍼포먼스 패드는 하큐, 패드 FX, 비트점프,
샘플러, 키보드 모드, 비트 루프의 기능을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조그와 큐 플레이 버튼의 위치와도 가까워 기능들을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패드 위에 핫큐, 패드 FX, 비트 점프, 샘플러를 누르시면 아래에 적혀있는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플래그십 장비의 기능들을 함축하여 간편하게 조작 가능하도록 컨트롤러에 적용되어 4채널 컨트롤러 하나만으로 프로급 장비의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4채널 컨트롤러 중에서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4채널 컨트롤러 제품인 DDJ-1000과 DDJ-1000SRT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4개의 채널이 있어 추가 연결이 가능한 컨트롤러 제품입니다. 두 번째, 플래그십 장비인 CDJ의 플래터와 같아 프로급 장비를 사용할 때에도 이질감이 없습니다. 세 번째, 16개의 고무 패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퍼포먼스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라 아주 손쉬운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네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튜브 DJ 코리아 채널에서 여러 가지 DJ 장비 리뷰를 보신 후 자신한테 맞는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확인하신 후 구매를 권장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댓글을 달아주시면 빠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J 코리아 바우였습니다.